네, 그 아침부터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 속에 진행됐던 제20회 차세대 보안비전 2021 온라인 컨퍼런스 벌써 첫째 날의 마지막 세션이 다가왔는데요. 오늘의 피날레 장식은 스텔라 사이버에서 맡아주셨습니다. 왕정석 스텔라 사이버 한국 지사장께서 XDR 플랫폼을 통한 전략적 통합 보안 분석과 대응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왕 지사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사님, 그 XDR이라는 개념이 사실 그렇게 익숙한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제가 듣기로는 XDR이라는 개념을 주창한 제일 처음 회사가 스텔라 사이버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 이 개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발표 시작에 앞서서 그 XDR은 무엇이고 어떻게 스텔라 사이버가 XDR 비즈니스를 하시게 되셨는지 그것 좀 먼저 짚어주시고 시작해 주시면 그 청취자분들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스텔라 사이버의 한국 지사장 왕정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좀 전에 기자분께서 질문해 주신 것처럼 XDR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부터 XDR 플랫폼을 통해서 차세대 통합 보안 분석 시스템을 그리고 통합 운영 보안과 관제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진행하시는 기자분께서 저희가 이제 XDR을 처음 주창을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보안 분석에 대한 플랫폼을 개발해 온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는 맨 처음에 빅데이터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와 사용자에 대한 정보 그리고 시스템 안에서 흘러다니는 정보들을 전부 다 모아서 어떤 형태로 가공을 하고 활용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 그대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다가 이것들을 이용해서 통합적으로 보안을 분석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통합 보안 분석 플랫폼이라는 걸 만들기 시작했고 결정적으로 저희가 나사와 이런 보안 분석에 대한 작업을 시작을 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보안 분석들을 적용하고 그에 대해서 가능한 빠른 그리고 가능한 정확한 대응을 하는 것이 보안에 있어 핵심이다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일반적으로 EDR, NDR 이런 데에서 많이 들어보셨듯이 뒤에 D와 R은 디텍션과 리스판스, 즉 탐지하고 그에 맞춰서 대응한다 라고 하는 일반적인 보안 플랫폼의 앞에 모든 것을 뜻하는 그리고 수학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그 어떠한 것도 다 포괄할 수 있는 X를 붙여서 엔드포인트뿐만 아니라 네트워크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시스템과 그리고 그런 것들의 상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보고 머신러닝과 AI를 통해서 분석을 하는 그래서 그 분석된 결과를 가지고 대응하는 XDR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를 살펴보기에 전에 기존의 보안 솔루션들이 어떤 형태로 보안에 접근했는지를 먼저 좀 간단히 살펴보자면 기존의 보안 솔루션 방식들은 어떤 새로운 이슈가 나오면 그 이슈에 대응하는 솔루션으로 커버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기능별로 굉장히 제한된 내용에 대처를 하게 됐고 그에 대한 한계점들이 점점 대두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을 역사적으로 좀 살펴보자면 최초의 패킷의 페이로드 같은 것들을 살펴보는 IDS나 IPS와 같은 분석 솔루션들부터 시작해서 로그를 모아서 살펴보는 SIEM, 그리고 트래픽의 세션과 플로우를 모아서 살펴보는 플로우 어널라이저, 그리고 제로데이 어택 같은 새로운 공격들을 대응하기 위한 샌드박스, 이런 형태로 굉장히 점점 더 무언가를 조금씩 더 보고 무언가 새로운 이슈가 나오면 새로운 솔루션을 점점 더 더해가는 형태로 보안이 이루어졌다면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문제점 역시 같이 존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각각의 보안 솔루션들은 각각 자기가 바라볼 수 있는 영역들을 바라보고 해당하는 부분에서 무언가를 탐지하고 대응하는 형태로 솔루션들이 구축이 되었다면 이로 인해서 생기는 사이사이의 맹점들, 그리고 해당하는 솔루션이 그 시점에서 탐지하지 못하면 영원히 기록에도 남지 않는 그런 불합리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익히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서의 공격 양상을 보자면 굉장히 해커가 인내심을 가지고
그리고 굉장히 타겟팅돼 있는 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치밀하게 공격을 수행하고 있는 요즘의 시점을 봤을 때 이렇게 사이사이에 존재하는 맹점들로 인해서 점점 더 보안을 지켜나가기가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서 또 다른 솔루션을 계속적으로 추가해 나가는 건 현실적이지 못하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나사와 다양한 형태의 보안 분석과 대응에 대한 솔루션의 고민을 하면서 이제는 무언가를 다 포괄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반의 플랫폼이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이제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서의 보안 분석 대응과 그리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안 대응 솔루션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트렌드를 좀 살펴보자면 일단은 데이터 수집에 대한 다각화 그리고 이렇게 다각화돼서 수집된 내용들을 전반적인 전체적인 그 핵 공격의 플로우를 놓고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대응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들이 현재 트렌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사이버 시큐리티 킬체인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킬체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굉장히 많이 보급되어 있어서 익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이버상에서 발생되는 공격들을 여러 가지의 프로세스상에서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각 단계별로 해당하는 공격들이 우리 조직에, 우리 네트워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그 다음번에 어떤 형태의 공격이 올 것인지 이런 것들이 미리 예측하고 그에 대해서 적절한 단계에 맞춰서 적절하게 선제적 대응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게 킬체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킬체인은 초기에 공격 대상을 탐지하고자 하는 정찰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데이터를 유출시키고 시스템을 침해하는 데이터 유출 액션 단계에 이르기까지 보통 6단계로 시스템을 구분하고 현재 대응하고자 하는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게 됩니다. 그 외에 킬체인 전략과 더불어서 또 다르게 최근 들어서 각광을 받고 있는 분석 및 대응 전략 방법이 바로 마이터 어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터 어택은 이미 들어오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공격들을 적대적으로 내부 네트워크를 침해하고자 시도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런 적대적인 기술과 적대적인 침해에 대해서 전술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고자 하는 일반 기술을 포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트렌드에 맞게 엔터프라이즈뿐만 아니라 제조나 다양한 신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IT 기업계까지 적합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특정 플랫폼에 한정되지 않게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사이버 보안에 대한 분류 기술 그리고 공격 기술에 대한 탐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적용을 해서 각 단계별로 어떤 형태의 탐지를 하고 어떤 형태의 방어를 할 것인지를 제공을 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어떤 특정한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떤 특정한 부분만을 바라보는 솔루션 형태에 대처해서 킬체인과 마이터 어택과 관련된 전략적인 전반적인 방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킬체인 전체 현황 그리고 마이터 어택 전체 현황에 대한 통합적이고 전략적인 분석과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XDR의 시작과 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보여드렸던 킬체인의 다양한 현황들 그리고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마이터 어택의 각 단계별로 그리고 각 단계별로 세분화되어 있는 각 탐지 기술별로 어떤 형태의 것들이 어떤 형태의 공격이 그리고 어떤 형태의 침해 시도가 지금 현재 우리 네트워크에 우리 시스템에 자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각 단계별로 어떤 형태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통합적으로 분석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통합 보안 분석 플랫폼 즉 XDR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러한 다양한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공격들이 어떤 것이냐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코로나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재택근무, 원격근무 그리고 다양한 본사 지사 운영 이런 형태로 이제 서비스가 다양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시스템과 네트워크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용자의 행위를 기반으로 이 사용자가 정말로 우리의 직원이 맞는지 의도된 형태의 사용이 맞는지 등을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트렌드로서 또 다른 형태의 사용자 행위를 놓고 보는 사용자 행위 분석의
기법들이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용자의 비정상 행위뿐만 아니라 저희가 XDR 시스템을 통해서 구축하고자 하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화두는 사용자와 시스템 간의 연관성, 사용자와 내부 자산, 그리고 사용자가 접속하는 서버, 사용자가 사용하는 서비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통합적인 보안 분석 플랫폼에 걸맞게 사용자와 시스템 간에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지금 현재 이 사용자가 정말로 원하던 사용자가 맞는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트래픽 패턴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전반적으로 이제 XDR 플랫폼의 필요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솔루션 기반의 대처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누군가 하나쯤은 플랫폼을 구축하고 각 솔루션에서 나오는 내용들, 그리고 실제로 트래픽에서 자행되는 내용들, 그리고 실제로 사용자가 발생시키는 여러 가지 프로세스나 여러 가지 트래픽에 대한 내용들,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빅데이터에 담아서 분석하는 플랫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저희가 XDR이라고 하는 것들을 개발하고 구축을 하고 판매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XDR 통합보안분석 플랫폼을 통해서 솔루션 기반의 대처에서 벗어나서 플랫폼 기반의 분석과 대응으로 진화시켜 나가는 것이 저희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간략하게 개괄적으로 설명드린 것처럼 D와 R, 뒤에 붙는 D와 R은 디텍션과 리스판스, 최근 보안에서 가장 항상 나오는 어떤 문제점들, 보안에서 보안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탐지하고 그에 대해서 대응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고, 원래 앞부분에 보통 이런 플랫폼들의 이런 솔루션들의 작용 포인트가 들어가게 되었었습니다. 엔드포인트에서 동작하면 EDR이라고 불렀고, 네트워크에서 동작하면 NTA 혹은 NDR이라고 불렀고, 매니지드 서비스로 동작하면 MDR, 서비스에서 동작하면 SDR, 파일 기반으로 동작하면 FDR, 이런 형태로 사실은 앞에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탐지하고 대응할 것이냐라고 했다면, 저희는 이 앞에 말 그대로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통합적인 보안 분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뜻하는 X를 이용을 해서 XDR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XDR 플랫폼을 통해서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던, 그리고 기존에 잘 구축해 놓으셨던 다양한 보안 장비들, 그리고 새롭게 나오는 새로운 보안 기술들, 그리고 끊임없이 업데이트되는 TI 정보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XDR 플랫폼 안에 담고 거기에서 나온 기술 연동을 통해서 최대한 다양하고 많은 빅데이터를 수집한 이후에 거기서 수집된 정보들이 굉장히 많고 상관관계를 분석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머신러닝과 AI를 통해서 분석해내서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그에 대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그리고 가장 빠르게 대응하는 플랫폼을 XDR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솔루션 기반의 대처에서 보여드렸던 그림과 비교를 해서 보자면, 기존의 각 솔루션들이 어떤 솔루션들은 페이로드만 보고, 어떤 솔루션은 패킷 내부만 보고, 어떤 솔루션은 로그만 보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자기가 정해지고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만을 보고 판단을 해서 이런 다양한 형태의 맹점들이 존재했다면, 이제는 이런 이미 구축되어 있는 혹은 이미 잘 발달되어 있는 기술들을 하나의 레이어를 하나 더 씌워서 통합된 플랫폼에 모든 내용들을 다 담아서 맹점이 생기지 않게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적은 알람을 통해서 보안 관리자들이 적은 리소스를 통해서도 쉽게 확인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XDR 플랫폼이 동작하는 내용을 보면 굉장히 간단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형태의 동작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나가는 패킷만을 보고 혹은 다른 장비가 발생시키는 로그만을 보고 혹은 다른 에이전트를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행동만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다양한 인프라 환경의 전반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수집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집된 빅데이터 내용을 기반으로 탐지를, 보안 이벤트에 대한 행위들, 그리고 위협 행위에 대한 탐지를 수행하게 되고, 이렇게 탐지된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근거,
그리고 어떤 형태의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에 어떤 형태의 공격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리고 이렇게 조사된 내용을 기반으로 정확하고 빠르게 대응을 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수집하고 탐지하여 조사해서 대응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간단하지만 너무나 명확한 형태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내부에 발생하고 있는 보안 위협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파악하고 빠르게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수집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런 수집을 위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보안 솔루션들을 통해서 기존의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보안 솔루션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이용해서 거기에 다양한 정보들, 추가적인 정보들을 붙이고 최신 동향의 TI까지 적용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발생되는 내용들을 통해서 상관관계를 분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머신러닝과 AI를 적용해서 정확도가 높은 탐지를 수행하게 됩니다. 즉, 지금 현재 어떤 스캐닝이, 어떤 공격이, 어떤 악성 코드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악성 코드, 전달되는 악성 코드가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고, 이 악성 코드를 전달받은 클라이언트는 그 이후에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컨택하고 있는 혹은 그 이후에 시도를 하고 있는 내부의 다른 공격들은 어떤 것이 있고, 그것에 영향을 받고 있는 내부의 호스트, 내부의 자산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까지 일련의 전반적인 히스토리, 그리고 전반적인 공격에 대한 스토리를 뽑아내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뽑아낸 내용에 대해서 역시나 다양한 솔루션과 연계를 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한다 라고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행을 함으로 인해서 기존의 솔루션 기반으로 혹은 기존의 단순히 로그만을 보고 판단했던 기준에서 벗어나서 탐지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고, 그리고 위협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자체적으로도 다양한 형태 약 4천 개가 넘어가는 프로토콜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제조나 혹은 다양한 신기술망에도 적용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산업에 대한 프로토콜, OT나 ICS에 대한 프로토콜 분석 역시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데이터 수집에 대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렸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빅데이터의 범위, 저희가 생각하는 데이터 수집의 범위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말 그대로 가능한 모든 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SIM과 같은 솔루션에서 취급하는 로그, 물론 보안 장비의 로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로그들, 다양한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로그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로그들을 기본적으로 포괄을 하고 있고, 오가는 모든 트래픽에 대한 전수조사, 그리고 오가는 파일들, 생성되고 누군가가 수정하고 있는 모든 파일들, 그리고 수행되는 프로세스와 커맨드들에 대한 내용들을 전부 다 포괄해서 수집을 하게 되고, 거기에 실제로 서비스가 되고 있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한 정보까지 같이 수집을 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굉장히 많은 고객사에서 지금 현재 퍼블릭 클라우드 혹은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서비스를 옮겨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보안 분석까지 한꺼번에 진행을 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클라우드 보안 수집, 보안 정보 수집까지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로그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하실 때도 가상화 기반의 클라우드를 구축하시건 컨테이너 기반의 클라우드를 구축하시건 모든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수집 역량을 같이 보유를 하고 있고, 이렇게 수집된 굉장히 많은 정보들에다가 사용자에 대한 정보, 그리고 호스트나 시스템에 대한 정보, 그리고 위치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더하고 최신의 TI에 대한 정보까지 더해서 총 13가지의 정보를 저희가 이제 네트워크에서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집된 내용들을 정형화시키는 작업을 통해서 빅데이터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인터플로우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제이슨 타입의 정형화시킨 데이터를 만들어서 각각의 데이터 형태에 따라서 트래픽 세션인지 로그인지 파일에 대한 행동인지 프로세스인지 이런 것들에 맞춰서 정의되어 있는
인터플로우라고 부르는 데이터 정형화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형화 시킨 내용을 빅데이터에 집어넣고, 빅데이터에서는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는 내용들을 이용해서 머신러닝과 AI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이고 종합적으로 데이터를 모은 이후에 이 분석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물론 고객이 이미 가지고 계신 다양한 보안 솔루션의 탐지와 분석 정보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만, 저희 자체적으로도 통합 보안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는 다양한 형태의 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플랫폼으로 동작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본적인 앱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사용자 행위 기반의 탐지를 할 수 있는 UBA 모듈, 그리고 다양한 시그니처를 이용해서 패킷 내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머신러닝 기반의 IDS 엔진, 그리고 로그들을 수집해서 모두 담을 수 있는 빅데이터 기반의 SIEM 엔진, 그리고 네트워크의 트래픽을 전수 조사할 수 있는 NTA 엔진, 그리고 매니지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MDR 엔진, 그리고 이제 스레트 헌팅들을 제공할 수 있는 ATH 엔진,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다 제공을 같이 하고 있고, 여기에서 탐지된 내용들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SOAR 모듈까지 같이 제공을 해서, 말 그대로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기존의 보안 솔루션들을 다양하게 갖추고 계시고 있던 고객이든 그렇지 않던 고객이든 하나의 통합 보안 분석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보안 분석을 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형태의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요약을 좀 해서 말씀드리자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가장 먼저 수행될 부분은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입니다. 서버에서, 네트워크에서, 혹은 시행되는 서비스나 어플리케이션에서, 다양한 보안 장비의 로그에서 다양한 정보를, 가능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이 수집된 정보들을 내부적으로 빅데이터 처리하고 정형화시키는 작업들을 거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상관관계를 통해서 이벤트를 탐지하고, 이 탐지된 이벤트에 대해서 AI 기능을 통해서 이 이벤트가 우리 내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얼마나 큰 위협도를 갖고 있고 얼마나 다양한 형태의 장비들, 우리 자산들이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그리고 가능한 적은 형태의 알람을 발생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생된 알람들을 보안팀에서 활용을 하시거나, 혹은 저희가 즉각 대응을 하거나, 아니면 이미 가지고 계신 다른 다양한 형태의 시스템과 연동을 하는 형태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XDR이라고 하면, 앞서 쭉 설명을 드린 것처럼 통합적으로 그리고 확장된 형태의 정보를 모아서 탐지하고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시작할 때부터 이러한 형태의 솔루션들은 개방형으로 존재를 해야 된다라고 주창을 해왔고, 그래서 저희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오픈 XDR이라고 하는 형태의 플랫폼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오픈 XDR을 통한 에코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객사 내에서 이미 다양하게 고객이 가지고 계신 장비들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활용을 하고, 그로 인해서 저희가 이미 기보유하신 장비들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보안 생산성을 극대화시키고, 그리고 각 장비들이 각각 탐지한 이벤트들을 모아서 거기에서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보다 정확하게, 그리고 보다 중요한 이벤트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추려서 말씀드림으로 인해서 탐지에 대한 정확도, 그리고 탐지를 활용할 수 있는 활용성을 높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어떤 형태의 다양한 솔루션들을 가지고 있건, 그리고 어떤 형태의 솔루션들은 가지고 계시지 않던, 모든 것들을 저희가 커버를 해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솔루션과 정확히 잘 연동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탐지한 내용들을 다시 고객에게, 그리고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솔루션에게 피드백을 해줌으로 인해서 오픈되어 있는 개방형의 보안 분석 플랫폼, 그리고 보안 분석 에코 플랫폼을, 에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처리되는 모듈을 잠깐만 소개를 드리자면, 저희가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수집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로그에서부터 다양한 형태의 클라우드에서 나오는 API들, 혹은 고객사가 가지고 계시는
인증 모듈이나 혹은 사용자에 대한 정보, 인사 정보 이런 것들에 대한 시스템들에서 API로 정보를 수집하게 되고, 그리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센서나 에이전트들을 통해서 트래픽을 수집하고 파일이나 혹은 커맨드 같은 정보들을 다 수집하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다양한 형태로 정보를 풍성화시키는, 풍부화시키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정보들의 위치를 IP에 대한 위치 정보, 그 다음에 TI에서 나오는 분석 정보들, 그 다음에 실제로 내부의 IP가 어떤 도메인과 혹은 어떤 서비스와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취합하게 되고, 여기서 취합한 내용들을 가지고 1차적으로 머신러닝을 먼저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패킷들 간에 혹은 세션 간에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를테면 플러딩 공격이라든지 혹은 스캐닝에 대한 공격이라든지 혹은 어떤 취약점을 노리고 들어오는 공격이라든지 이렇게 쉽고 빠르게, 그리고 기존에 이미 근접한 시간 내에 발생했던 트래픽과 연관지어서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은 즉각적으로 바로 머신러닝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들 외에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저장을 해놓고 있다가 뒷단에서 돌아가고 있는 머신러닝과 오토코릴레이션 기능을 이용해서 지금 발생하는 이 행위가 3개월 전에, 한 달 전에, 일주일 전에 어떤 행위와 연관이 되어 있는지, 지금 탐지된 악성 코드가 혹은 지금 탐지되고 있는 특이한 악성 커맨드가 지금 당장 수행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세 달 전에 들어왔던 어떠한 프로그램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 어디에서 시작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추적하고 분석하는 그런 머신러닝 기법을 통해서 분석이 되게 되고, 여기서 나온 내용들을 UI에서도 물론 표출해드리지만 실제로 다양한 보안 솔루션과 연동을 해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구축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통합적으로 보안 분석이 돼서 나온 내용들을 잘 적용을 해서 통합 정보 보호 관제를, 그리고 통합적인 보안 시스템 운영을 잘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진행이 되려면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형태의 보안 이벤트들을 내부 조직에 맞게 처리할 수 있는 보안 운영에 대한 포털 혹은 소어와 같은 그런 보안에 대한 오케스트레이션이나 오토메이션에 관련된 기능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TI 정보들을 같이 포괄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 그리고 저희처럼 통합 보안 분석을 할 수 있는 플랫폼,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유기적으로 한 조직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에서 돌아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XDR, 오픈 XDR 통합 플랫폼을 통해서 상관관계와 연관관계를 통해서 정확한 분석을, 보안 이벤트를 탐지하고, 그리고 TI 정보들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현재 위협이 되는 내용들을 역시나 추가로 더해서 탐지를 하게 되고, 여기서 나온 내용들이 실제 업무 프로세스에 적용이 되도록 하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관제 체계나 운영 체계 관점에서 봤을 때 초창기에 단순히 보안 시스템들을 네트워크에서 운영을 하다가 여기에서 나오는 다양한 보안 장비에 대한 로그들을 SIM과 같은 혹은 통합 로그 시스템 같은 시스템에 연동을 해서 로그를 주로 살펴봤던 2단계의 보안 관제 체계, 이런 것들에서 점점점 발전을 시켜서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하나의 플랫폼으로,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보안 탐지와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탐지 모듈에 대해서 AI로 즉각적으로 검증하고 증거를 같이 제시해드리며 보안팀에서는 탐지에 대한 대응 수행을 보다 면밀하고 정확하게 즉각적으로 하실 수 있는 형태의 최종적인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구성과 다양한 환경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레거시 네트워크에서는 저희가 센서 기능을 통해서, 센서 장비를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트래픽을 수집하고 다양한 보안 장비에서 발생하는 로그들을 수집해서 정형화시키는 작업을 통해서 메인 장비로, 저희는 이제 이걸 데이터 프로세서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빅데이터와 머신러닝 그리고 AI가 수행되는 메인 장비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구성을
지원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 지사 사이의 관계라든지 혹은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구역이 있다면 저런 센서들만의 보냄으로 인해서 다양한 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을 지원을 하고 있고, 클라우드 환경에 맞춰서도 퍼블릭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퍼블릭 클라우드와 직접적으로 연결을 해서 클라우드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구성하시는 경우에도 가상화 기반의 클라우드로 구성을 하시건 컨테이너 기반의 클라우드로 구성을 하시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센서를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화 기반일 경우에는 버추얼 시큐리티 센서를, 그리고 컨테이너 기반의 클라우드일 경우에는 기존의 컨테이너를 손대지 않고 프리빌리지드 컨테이너 기능을 이용해서 별도의 컨테이너로 센서를 올림으로 인해서 기존 고객사가 만들어 놓은 컨테이너, 고객이 서비스하는 것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저희가 컨테이너 엔진과 직접적으로 교신해서 컨테이너와 컨테이너 사이의 통신들, 그리고 컨테이너 내부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컨테이너가 시스템에 어떤 API를 호출하고 어떤 파일을 손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저희가 수집해서 기존의 레거시한 환경과 동일하게 가상화된 환경이나 컨테이너 환경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대응하실 수 있는 체계를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통합 보안 관제, 통합 보안 분석 플랫폼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형태의 정보들을 이제는 누군가는 솔루션에서 탈피해서 이 솔루션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즉각적으로 담아서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그런 다양한 기반들을 통해서 통합적인 보안 관제와 운영,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저희 XDR 통합 보안 분석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국내에서도, 해외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굉장히 많은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작년부터 저희가 비즈니스를 시작하면서 다양한 금융, 제조, 그리고 공공, 국방 이런 형태의 레퍼런스들을 다양하게 이제 확보를 해 나가고 있는데요. 기존의 관제 체계, SIM을 중심으로 혹은 로그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관제 체계에서 조금은 벗어나서 좀 더 현실적인 그리고 보안 발전의 트렌드에 맞춰서 다양한 형태의 정보들을 통한 통합 보안 분석 플랫폼을 구축해 보시는 것을 테스트해 보시고 실제로 운영해 보시는 걸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 드리는 바입니다. 언제든지 저희 데모팀이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POC와 데모에 응해서 고객 상황에 맞춰서 어떤 형태로 보안 분석이 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저희 웨비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지사장님 그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정말 긴 내용을 차분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도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내용이 좀 깊이고 다양하다 보니까, 네, 그 오늘 그 웨미나 참석하신 분들이 과연 이걸 한 번에 다 잘 캐치를 하셨을까 사실 궁금한 면도 없잖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들으시는 분들이 그래도 스텔라 사이버 XDR 하면 요거 하나만큼은 꼭 키포인트로 잡아가셨으면 좋겠다 싶으신 점 있으시면 하나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와 더불어 이제 뭐 현재 고객분들이나 아니면 뭐 잠재적 고객분들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셨으면 마무리 차원에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제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다양한 형태의 말씀을 드리느라고 다소 두서없이 말씀이 전달된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실 핵심적인 내용은 기존의 SIM 기반으로 로그만을 보고 관제를 하거나 혹은 어떤 특정한 솔루션들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특정한 정보만을 놓고 관제를 했던 그러한 형태의 솔루션 기반에 대응해서 이제는 좀 탈피할 수 있는, 그래서 새로운 보안 체계에 맞게, 새로운 보안 트렌드에 맞게 다양한 형태의 정보들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통합 보안 분석 플랫폼이 필요하다라는 형태의 말씀이 아마 제가 오늘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의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뭐 혹시 추가적으로 고객분들께도 드리고, 네,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좀 이런 거는 그래도 필요하다라고, 네, 약간 좀 어필을 더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현재 화면 마지막에 화면에서도 나갔던 부분 중에 통합 보안 관제나 운영 체계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안 분석에 대한 플랫폼을 만들면서 고민을 했던 부분이 사실 그거였습니다. 네트워크 같은 면, NMS 같은 솔루션들이 있어서 이종 간의 네트워크 장비를 사용하고 계셔도 혹은 그 어떠한 형태의 네트워크 장비를 사용하고 계셔도 NMS에 연동을 하면 그 화면만 바라보고 있으면 어떤 구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지금 현재 우리 네트워크의 트래픽이 얼마큼인지, 현재 상황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안 쪽은 저희가 보안 분석 플랫폼이라는 걸 만들면서 생각을 해봤더니 각각 보안 솔루션들의 각각의 알고리즘, 각각의 특성에 맞춰서 혹은 각자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통합되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보안 팀들, 그 보안을 운영하시고 관제하시는 팀들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다양한 보안 솔루션들을 운영하고 계시지만 우리 네트워크 혹은 우리 시스템이 보안상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얼마만큼의 공격이 있는지, 얼마큼 취약한지, 괜찮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통합보안 분석 플랫폼은 네트워크의 NMS처럼 다양한 형태의 보안 솔루션들과 보안 기술들을 한 곳에 모아서 보안 담당자들이, 그리고 보안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가능한 적은 리소스로, 적은 비용으로, 그리고 좀 더 쉽고 빠르게 현재 보안의 체계를 아실 수 있도록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안을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도 그러한 관점에서 새롭게 나온 플랫폼이다라는 점을 좀 감안해 주시고 다양한 형태의 테스트와 시도들을 같이 해주시면 정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긴 시간 동안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 그동안 채팅창 실시간 질문을 통해 많이들 해소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도 아직 나는 모르겠다 싶으신 분 있으시면 그 옆에 발표자에게 질문하기 이용해 주시면 우리 스텔라 사이버 담당자분들 혹은 이제 왕 지사님께서 직접 온라인상으로도 답변 가능하니까 질문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지사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